근데 그때 상황은 그 구조하러 들어갔던 구조대장이 이제 그 화마에 갇혀서 실종이 됐잖아요. 그러니까 상황이 훨씬 커진 거죠.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을 살려라 하는 많은 국민들이 막 걱정을 하는 상황이 되니까 행정부지사가 오후 3시에 가거든요. 그리고 오후 한 7시쯤 돼서는 경기도 이천 전체에 뭐 재난 그 경보까지 내려요. 벌써 행정부지사가 뛰어갔을 때는 상당히 이 상황이 심각한 단계인데 그때 지방에 있으면서 올라올 수가 있어요. 한 2시간 차를 타고 왔으면 충분히 현장에 도착했을 거예요. 근데 뭐 무슨 일정인지 잘 몰라도 이따가 저녁에 먹방을 찍어요. 희덕거리면서. 어떻게 보면 도정 책임자, 임명권자, 상관이잖아요, 상관. 근데 현장에서 지금 구조 작업이 있는데 거기서 지방에서 떡볶이 먹방 찍고 있다는 건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? 저는 감정이 메마른 걸 넘어서서 뭔가 두려운 마음이 느껴져요. 아, 그런 분이 대통령이 됐을 때 과연 국민을 어떻게 볼까? 좀 그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는 그 황교익 임명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거든요. 왜냐하면은 황교익 임명 같은 경우는 뭐 그게 도지사 권한이고 선출직이니까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. 저도 기본적으로는. 하지만 이 문제는 그런 문제와 전혀 다른 것이죠. 도지사로서의 기본 자세, 공적 개념이 있느냐. 거기조차 지금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로서 과연 자격이 있는가 근본적으로. 왜냐하면 대통령이라는 것은 무엇보다 공적인 게 우선이잖아요. 거기에 관해서 결격 사유가 발생했다. 중대한. 저는 이 문제는 반드시 해명이 필요하다.